저는 결국에는 시연이었던 것 같아요. 좀 시연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하다는 느낌 자체. 왜냐면 제가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여드리고 뭐 이렇게 눈 마주침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워낙 좀 어색해서 그냥 그러니까 말도 좀 버벅이게 되고 하는 거는 좀 완화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사실 모니터가 보이기 때문에 손은 다루고 있지만 눈은 모니터를 보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짰어. 짜고 나서 모니터를 보면 내 손이 어떻게 짜였는지 알잖아. 그럼 모니터를 보는 거야. 그럼 뭐 예를 들어 짜고 나서 여기 살짝 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시선은 고객을 보는 거지. 근데 지금 계속 여기만 보고 있는 거야. 그건 좋지 않으니까 짤 때는 볼 수 있어. 짤 때는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진짜 스며드는 거 보니까 너무 촉촉해요. 앞에 보면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시선을 내가 굳이 예를 들어 여기만 봐야 된다, 여기만 봐야 된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. 내가 바를 때 굳이 고객을 보면서 막 이걸 막 자르는 거 막 덜덜 떨면서 짤 필요는 없는 거잖아. 자연스럽게 짤 때는 봐. 근데 이렇게 셔벳 같은 제형이에요. 제가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. 아 진짜 왜 이렇게 매끄러워요? 아 진짜 계속 가지고 싶어요. 막 얘기해서 그러면서 저는 사실 팔꿈치도 그냥 씩씩하게 이렇게 발라요. 손에 묻은 거? 이렇게 발라도 되는 거예요? 그럼. 그리고 심지어는 입술도 이렇게 발라요. 그리고 특히나 이게 우리 이렇게 뭐 해변가 같은데 여기 늘 여기 목덜미가 늘 뜨겁고 이렇다잖아요. 여기도 이렇게 충분히 발라주면 확실히 이게 아 이게 보습이 들어가고 시원한 느낌도 들고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. 발 뒤꿈치 발라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. 뭔가 퍼포먼스도 보여줄 수 있잖아요. 얘네 풀케어 정리하고